네, 안녕하세요. 마켓리더의 이진우입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미국 경기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기 진단을 갖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금융연수원의 주현수 박사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부에서 살펴볼 주제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ISM 지수 그리고 고용지표 등 미국 주요 지표 결과의 시사점은 미국 실업률 3.5%에서 경기 침체 걱정을 해야 하는가, 한국 경제 펀더멘탈 점검 그리고 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뭐 10월 시작하는 첫날부터 매월 첫날 발표되는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아주 좀 이번에 쇼킹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난주 계속해서 뭐 고용 지표들도 있었고 서비스업 지수도 있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여파에서 뉴욕 증시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계속해서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어제도 장이 조금 약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ISM 지수들 한번 네. 좀 이코노미스트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조업 관련 PMI 자료들을 보시면은 제조업 쪽에서 지금 47.8이 나왔는데 세부 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뭐 신규 주문 쪽이나 아니면은 고용 쪽이나 생산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고민을 해야 될 점은 이게 이제 50을 하회하면은 이게 이제 축소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제조업 지수가 나와 있는 숫자는 그다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금 그 상황을 보시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고점 논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숫자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그동안 말이죠. 나쁘지 않았죠. 괜찮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네. 그 이미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2015년도의 저점 수준과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내려와 있는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숫자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비스 업종을 보시면은 그 아까 자료와는 달리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클 자체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이제 50대 초반까지 내려와 예, 있다는 거죠. 예. 특히나 이제 프로덕션과 관련된 부분들,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지금 현재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보여주신 차트를 보니 2018년 한 3분기, 즉 작년 하반기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고점 찍고 꺾이는 모습이 확연하네요. 네, 확연한 데다가 특히 또 작년 10월에 뭐 시황에서는 주로 이제 연준 관련한 그런 뭐 파월 의장의 중립금리 관련한 발언들 이런 것 때문에 밀렸다고 하는데 이 시장이 펀더멘털을 반영한다고 볼 것 같으면 확실히 ISM 지수하고 예를 들어서 S&P 500을 갖다 겹쳐 놓는다 하더라도 확실히 이게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주가인 것은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거 이어서 고용 지표도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네. 고용 지표를 우리가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죠. 네. 첫 번째가 이제 논판 페이롤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고 그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오는 ADP에서 나오는 페이롤 관련 지표를 네네. 보통 많이 보는데요.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은 둘 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 2010년 이후부터 이 정도로 안정적인 게 거의 10년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숫자가 그렇게 낮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네. 다만 이제 언급할 부분 이 부분도 논판 페이롤이라는 기본적으로 전월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고용 숫자가 늘어났느냐를 보는 지표인데 네. 이 숫자의 이제 그 사이즈가 줄어들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고용 관련된 지표들을 이야기를 할 때 경기에 대해서 선행하는 고용 지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선제적으로 사실 감원을 하는 경우는 없단 예, 말이죠. 이게 경기가 악화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벤토리가 늘어나고 실적이 악화되면 그때 이제 최후의 방안 중에 하나로서 감원을 한다라든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오프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숫자만으로 뭐 이게 경기가 둔화됐다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 숫자가 점점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그 부분은 좀 그 실제 경기와 관련해서는 좀 우려를 고민해 볼 만한 네.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그리고 지금 저 차트 띄워놓은 김에. 네. 저 이제 ADP가 이제 그거든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의 이제 약자인데. 네. 어쨌거나 여기에 보면은 이른바 난판 페이롤,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실업률하고 같이 발표되는 거. 네. 그거보다 이제 하루나 이틀 먼저 나오는데. 네. 저는 그동안 쭉 보면은 지금 저 차트 상으로 보면 큰 흐름은 같아요. 네네. 큰 흐름은 같은데 조금 이렇게 매달 보면 숫자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거나 방향이 안 좋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ADP는 안 좋았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난팜은 생각보다 좋았고 실업률이 뭐 3.5로 훅 떨어지니까 네네. 조금 산출 방식이 다른가 보죠. 아, 이게 이제 산출 방식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샘플상의 문제가 샘플상의 있습니다. 문제. 예, 일단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논판 페이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에서 이제 노동부에서 예, 노동부에서 이거를 추출하는 자료이고 그다음에 네. ADP 관련 자료는 민간 기업 ADP는 이제 그 데이터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고 네, 네. 여기 이제 그 거시경제 전문 조사 기관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이제 그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서베이를 하는데 이제 좀 신기한 점은 서베이를 좀 과하게 많이 한다라는 거죠. 35만 개 기업에서 2천만 명 정도에 대한 서베이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데이터 처리 기술에 자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노동부보다 먼저 낼 수 있다. 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논판 페이로 같은 경우에는 첫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수요일 날 발표를 하는 네, 그런 특성이 네, 그렇더라고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선행 지표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수치를 보실 때 고려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 부분에 이 샘플이 다르다 보면은 두 개를 같은 숫자로 놓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두 개의 샘플 자체가 다르니까 그 비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원투원으로 맞는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얘는 얘 나름대로의 추세가 있고 예. 그다음에 넘판 페이롤 같은 경우에는 그쪽 나름대로의 추세가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그 레이오프 네네. 미국 고용시장의 하나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네. 마치 미국이 우리나라 전세제도 없듯이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레이오프라는 개념이 좀 희박한데 네네. 그게 일반적인 해고하고 어떻게 다르죠? 레이오프라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출근하지 말아라가 되는 건 맞는데 네. 그 나중에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다시 이제 돌려받는 거죠. 그 사람들 다시 예, 예.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오퍼를 주고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래서 이거를 일시적인 해고다라는 식으로 일시 해고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레이오프를 당했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에 가서 잡을 구하게 되면은 거기 가서 일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그러면 다시 돌아올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근데 뭐 개념은 알겠는데 통상적으로 레이오프로 해서 다시 그쪽 뭐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다들 경기 안 좋아서 레이오프 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실업급여 좀 이렇게 그런 걸로 이제 생활하다가 네네.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보통 뭐 그러다가 결국 그게 잘리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상당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려 3.5%예요.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이. 예, 예. 뭐 거의 50년 내 반세기 만의 최저다. 한번 이 부분도 좀 나름대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이제 그 고용 관련 지표들은 사실 좋은 지 벌써 한 2년 정도 됐죠. 좋은 지. 예. 네.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를 이야기를 할 때 실업률에 대한 언급은 보통 4% 언더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통 이야기를 네. 합니다.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실업률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길 때 순간적으로 이제 프릭션이 발생을 하니까 뭐
단기간 쉬게 된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잡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프릭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책에서 정도, 말하는 마찰적 실업이구나.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 경기 자체로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고용 그 경기 상태가 안 좋아서 고용 쪽에 어떤 네거티브 임팩트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건 이미 경기가 완전히 둔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숫자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네. 점이고요. 두 번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실업률이 낮아 있는 상태라면은 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게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 둔화 속도를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는 발생을 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5%라는 이런 실업률, 뭐 아주 혁혁한 실업률인데 네네. 여기서 지금 언론에서나 가끔씩 저 진단하는 가운데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이 좀 안 어울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업률이 3.5%. 거의 뭐 책에서 말하는 완전 고용 수준인데 뭔 놈이 경기 침체 걱정을 해야 되냐 이거죠. 네네. 경기 침체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릴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침체라는 단어죠, 사실. 아하. 침체라는 단어는 사실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네. 경기 둔화하고 경기 침체는 약간 어감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경기 둔화와 침체. 예. 지금 올해 미국 경기를 논의를 할 때 침체,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부르는 침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보다는 오히려 경기 둔화 쪽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숫자 자체가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3.5%라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경기가 계속해서 좋았으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고용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게 당분간은 갈 것이다. 언젠가는 꺾이겠지만.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경기 둔화의 추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고용 관련 지표들보다는 앞에서 바라봤던 PMI 관련 지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 인상인 거죠. 그 전분기나 전년 대비 어쨌거나 한 3% 성장하다가 2% 성장이면 이건 경기 둔화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오히려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기비 마이너스 이게 이제 침체라고 봐야 된다. 네. 이 말씀인데. 좋아요. 그런다 치고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정도가 나오고 있죠. 우리 실업률이? 뭐,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그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네. 보통 우리가 3.1%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이상한 녀석이 하나 있죠. 얘가 이제 20세부터 29세 즉 청년층이라고 얘기하는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되는 건데 얘가 네. 지금 7.1%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보실 때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얘는 굉장히 진폭이 크고 규칙적으로 진동이 나타나죠. 청년 지금 오렌지색 청년 네, 청년들 맞습니다. 실업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네. 그 보시면은 한 12%에서 7%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뽑아 놓은 건데 예.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들쭉날쭉. 네.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그 청년층에서는 시장에 진입하는 즉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이제 3월 초에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 1년에 거쳐 좀 나타나는 거죠. 3월 달에는 노동 시장 진입을 했다가 즉 졸업을 한 사람 졸업을 한 학생들은 이제 실업률에서 실업자로 잡히게 되고 실업자로 잡히게 되고 예. 그렇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취업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색깔이 연초에 저렇게 쭉 올라갔다가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좀 그 많이 걱정하게 되는 연초만 되면 시험이 아, 이렇게 예, 예, 이게 예. 뭐야 12% 뭐 이런 식의 아, 이제 아. 우려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1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발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놀랐던 게 아니 이렇게 뚝 떨어진단 말이야 경기가 왜 좋아졌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저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작년 8월에 몹시 안 좋았거든요.
작년 8월에 예, 고용시장이 그때 뭐 폭염이 있었고 폭우 있었고 실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그 실업률은 좀 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여주시는 전체 실업률 3.1% 청년들 20세에서 29세 7.1% 근데 우리 실업률 얘기하다 보면 우리 대체로 뭐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야, 그거 나 별로 안 다가온다. 네. 내 주변에 노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럼 100명 중에 7명 청년들 치면. 그리고 전체 일할 만한 사람 중에 100명 가운데 3명만 잡 없이 일 없이 그냥 그거 하느냐? 그거보다 더 돼 보이는데. 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은 이제 다른 국가들의 실업률과 비교를 할 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미국 이야기를 예. 하셨으니까 예. 미국 3.5% 한국 3.1% 그러면 한국이 더 좋네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체감되는 상황은 다른 거죠. 왜 상황이 다르냐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 양쪽이 실업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노량진에서 고시공부 예, 하고 있다든지 예. 뭐 등등등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은 실업자가 아닌 거죠. 네. 예, 그런데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거를 실업자로 치고 이게 ILO의 기본적인 데피니션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국의 실업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예, 이 부분은 조금 그 고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제 기준에 맞춰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3.5% 완전 고용이라는데 우리도 3.1% 미국보다 더 완전 고용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 부분을 예.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조금 곤란한 네. 측면이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 펀더멘털 따지는 쪽이니까 유럽 쪽에서는 요새 또 독일이 안 좋아서 다들 뭐 와글와글 합니다. 독일 한번 살펴주시죠. 네. 독일이 안 좋다는 얘기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일단 그 올해 그러면은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통 이제 국제기구들에서 발표를 하는데 최근 발표들을 보면은 이 숫자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일단 그 이거를 산출하는 기준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측면은 염두에 두시고 봐주셔야 될 텐데요. IMF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0.7%, 그다음에 OEC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했는데 0.5%, 도이치 분데스방크 같은 경우에도 0.6%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1년 전에 비교치 1년 전과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유로존에서 즉 ECB에서 왜 통화정책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계속 다시 재개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ECB가 괜히 저러는 건 아니다. 네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라는 네. 그러면은 일단 산업생산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로 가 있습니다. 전년비네요. 네. YOY. 전년비로 봐야 이제 추세가 네, 잘 나타나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고, 즉 다시 말해서 생산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왜 문제냐? 이때 나오는 게 독일, 죄송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이슈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네, 독일은 그렇게. 세계 최고의 수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IFO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측면인데 이 부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심리지수죠? 예, 그렇죠. 네, 네.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 상태도 그렇고 기대도 그렇고 지금 뭐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한번 보시죠. 흐름을 보시면은 2008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떨어진 다음에 이제 유로존 재정 위기 때 한번 크게 떨어지고 다시 이제 한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즉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기대할 게 없다라는 식의 네. 어떤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자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일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존에서는 결국 경기에 대한 부양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초반에 살펴봤던 미국의 ISM 지수나 지금 이제 박사님 보여주시는 독일 지표를 보더라도 이게 2018년 이후부터 이제 훅 꺾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미국 증시나 독일 증시는 오히려 고점이 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한 거죠. 증시가 조금 오버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증시는 이제 저렇게 꺾이고 있는 추세에 경기가 조만간에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정신 내다보고 있다든지 뭐 그런 식이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지표하고 주가지수하고 지수 흐름, 증시 흐름하고는 우리 시청 여러분께서도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보실 만한 극이고요. 아시아 쪽에서 시간은 없습니다만 중국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신다면 중국은 본질적으로 그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이죠. 이중무역 갈등으로 네, 인해서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 경기가 안 좋을 때 이것까지 터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은 결국 수출입이죠. 네. 수출입 보면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수출도 마이너스고 수입도 더 낮은 수준이고요.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어떤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에 얘네들도 PMI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게 49.8 제조업 부분에서 50 언더죠, 여전히. 저 파란색 49.8. 네. 네네. 이게 그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별로 안 좋고요. 잠깐만요, 박사님. 네. 아까 저 제일 아래쪽에 오렌지 색깔이 매뉴팩처링 뉴 엑스포트니까 신규 주문이구나. 신규 수출 주문. 네. 예. 주문. 그렇다면 저게 확실히 미중 무역 전쟁 타격을 받고 있네요. 그 타격이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되는 네네.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마저 보여주시죠. 아, 예. 그 결국 생산이 잘 되느냐, 그 다음에 소비를 잘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안 좋다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이클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네. 이거를 통해서 경기 회복을 바라보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겁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쭤봐야 될 것은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묶어서 뭐 한일 간의 갈등도 있고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박사님 생략하겠습니다. 네, 네. 왜 생략하느냐? 요즘 세태에 한국 얘기 함부로 하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함부로 해갖고는 진영 논리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도 국감장에 이병태 교수 불려갔다가 뭐 질의는 안 되고 이상한 걸로 서로 뭐 시간 왈가왈하다 말았다는데 우리나라 얘기는 막 덮어두고 가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왜?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말 제대로 했다가는 그거 하니까요. 그냥 마지막 이멘트 듣고 싶습니다. 뭐 주가나 환율 같은 시장 가격은 며느리도 모른다. 동의하시죠? 예. 100% 동의합니다. 시장에 몸담은 몸담을수록 그렇게 느끼는데 딱 환율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펀더멘털에 대한 걱정이 이래저래 많습니다만 박사님 보시기에 우리 환율 1300원 터치도 가능하다 아니다. 요것만 한번.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어려울 것 같다. 1300원 예. 터치는 어려울 것 같다. 단답형은 아니네요. 요거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 제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사실 경기 안 좋아지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러면은 조금 좋은 소식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경기순환 시계라고 해가지고 사이클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이 지표들이 이제 그 계속해서 상승 쪽에서 둔화, 하강, 회복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계속해서 이제 서클링을 하면서 도는 거죠. 음흠. 사이클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완전히 빠져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복 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사분면에 들어와 있네요. 네. 지금 여기 빨간색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예. 그림들을 보시면 이제 이게 상승 쪽에서 둔화했다가 하강으로 갔다가 회복되는 쪽으로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네네. 이거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시장이 완전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네. 좋아질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프라이싱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하.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봤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과거보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마켓 리더 이 코너에서 경기 진단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주현수 박사님하고 오늘도 예 제가 공부가 많이 되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